이 모과나무도 손이 많이 길어났지요. 이것을 잘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쪽에 한 두 마디 남겨놓고 잘라줍니다. 또 두 마디 남겨놓고 자릅니다. 이거는 하늘을 향한 가지인데, 이런 가지가 없어서 옷을 철사거리를 하여 이제 띄워보겠습니다.
길게 겉을 잘라줍니다. 이 하늘을 담은 가지는 잘릅시다. 이거지도 하늘을 향한 아니 잘랐습니다. 모두 두 마디 남고 잘라줍니다. 이 많으니까 철사거리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.
이마지도 잘랐습니다. 가지가 짧기 때문에 한 요정도로 길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또 새순이 이렇게 벌어지시게 됩니다.
많이 높은 가지는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근데 이게 모가 열매에 잎하고 노란 반점, 이 노란 반점, 노란 반점 병이 왔습니다. 이게 병이 온 것을 농약을 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죽은 상태예요.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겠습니다. 이 열매도 다 내었습니다. 이 작업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